하죠. 그 아까 낮에 나갔던 그 탑차요. 아니, 탑차가 한두 대예요. 냉동차요. 그 기사분한테 빨리 연락 좀 해주세요. 빈관이면 이 기사가 맞는데 전화를 안 받네. 저 그 차 행선지가 어딘데요? 어? 대구 쪽 맡은데. 저 그쪽 연락처하고 그 기사분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. 저 빨리요. 어. 얘가 완전히 정신이 나간 애네. 야, 너 뭐야? 너 이 정도면 전화 테러야, 알아? 너한테 전화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야. 너한테 마지막으로 인사나 하려고 전화한 거야. 마지막 인사라니?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내 인생은 이렇게 처참한데 살아서 뭐해? 한강은 참 이쁘다. 안녕. 잘 있어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야. 아, 이게 장난치나 정말. 아. 너 한번 보고 갈라 그랬는데. 안녕. 아, 뭐야 이거? 얘가 왜 말을 안 해? 우리 엄마 너무 이쁘다. 괜찮아? 응. 아휴, 다행이다. 아휴, 그 엄마가 자꾸 나 살벼락 그래가지고 너 기죽는다. 어, 기죽긴 내가 왜? 에이,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. 아직 안 온 줄 알았으면 안 뛰는 건데 그랬어. 아유, 엄마가 좀 늦으면 어때서. 아, 저 선배 갑자기 녹음 스케줄 생겨서 잠깐 녹음실 갔다 온다 그랬는데 금방 전화해 볼게요. 아, 됐어. 그냥 또 오겠지. 죄송합니다. 여보세요? 아직 안 끝났어? 엄마 오셨는데. 어, 그게 녹음이 아직 안 끝났는데. 그럼 미리 문자라도 좀 주지. 어떡하지? 아직 안 끝났단 말이지? 이왕 늦은 거 천천히 오라 그래. 할 수 없지 뭐. 아니, 끝나는 대로 내가 갈 테니까. 어차피 시간 걸릴 거면 그러지 마. 일하면서 약속 있다고 바쁜 티 내는 사람들 난 싫더라. 미안하니까 그렇지. 잘 마치고 나중에 봐. 많이 늦는데? 저기 엄마, 그 오늘은 선배 없이 나랑 둘 데이트하면 안 될까? 선배 아무래도 못 올 것 같아.
일이 한 시간이면 끝난댔는데 좀 길어지나 봐. 어떡하지? 괜찮아. 일 때문에 늦는 거야 뭐. 어떡해. 일이 중요하지. 엄만 괜찮아. 그래도 엄마 서운하잖아. 보고 싶은 사람 못 보는 건 좀 서운하긴 한데 나중에 보면 되지. 엄마도 카센터에서 일하다 보면 약속해놓고 까먹기도 하고 그래. 그러니까 괜찮아. 진짜 미안해 엄마. 선배도 엄마 만난다고 무지 기대했는데 되게 속상한가 봐. 저기 우리 일이란 게 그렇다? 원래 녹음이 한 시간이면 끝난다 그러다가도 그 몇 시간씩 길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본의 아니게 약속 같은 거 펑크내기도 하고. 알았어. 그만 편들어줘도 엄마 괜찮아. 미안해. 근데 우리 엄마 아무리 봐도 오늘 너무 이쁘다. 대신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사드릴게. 보자. 왜 이런 데를 정했어? 간단하게 먹자니까. 선배가 엄마 처음 만나는 거라고 신경 쓴다고. 물냉면 먹자. 응? 물냉면 두 개 줘요? 아니 고기 먹자 엄마. 땀 흘렸더니 시원한 거 먹고 싶어. 물냉면 두 개 줘요? 안 되면 그냥 일어나고. 우리 물냉면 둘 주세요. 엄마도 참. 뭘? 어? 아. 여기요! 사람 좀 구해주세요! 아니, 기둥 막 빼고 가네! 길름도 연락한다! 뭐야! 죽는다니까 걱정은 됐나 봐? 너 뭐야? 내가 코라면 바로바로 나오랬지. 아, 네가 날 무시하니까 방법이 없는데 어떡해. 이 기집애가 정말 너 때문에 얼마나 뛰어다니는 줄 알아? 아니 할 거짓말이 없어서 죽는다고 거짓말을 해? 너 정말 죽고 싶어? 너 진짜 많이 놀랬나 보다. 죽고 싶었어. 이게 계속 사람을 갖고 놀아. 죽는 게 장난이야? 그러니까 누가 내 전화 씹으래? 내가 전화하면 씹고 전화기 계속 꺼져 있고. 죽고 싶더라. 미치겠더라고. 아, 보니까 살 것 같네. 너 한 번만 이런 장난치면 죽는다 정말. 살아있는 게 다행이지. 누구한테